굿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두개동 16세대 실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실평수 40평의 넓은 3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가세대로 한 세대 지금 뽑아놨습니다. 2억대 후반으로 해서 특가세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사이즈 넓게 잘 나왔고, 특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넓은 방과 거실, 주방 공간이 다이닝 룸처럼 돼 있어서 아마 이 집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기 전에 앞쪽에 주차 공간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넉넉한 주차 공간이고요. 서울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는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로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포천시 어룡동 하면 이쪽에 신축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거 공간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좋아질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서 오늘의 집 바로 한번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함께 올라가 보시죠. 네, 전실 들어왔고요. 오늘 40평, 실평수 40평의 넓은 3룸 타입 안에 좀 도와드릴게요. 거실 공간은 쭉 들어가는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닥은 빈티지 타일에 깔끔하게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중간중간마다 줄눈 시공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벽체는요, 무광 타일로 벽체 마감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중간에 일괄수증 스위치 매립 시공 되어 있으니까 외출하시거나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한 번에 수동 점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요, 키끈장 4칸 마련되어 있어요. 가족분들 넉넉하게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단차 넉넉하게 덮고요. 혹도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매일 신는 신발들, 가족 신발들 편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태극기함 놓을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4칸이니까요, 편하게 가족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에 보면 띄움 시공 되어 있어요. 매일 편하게 신는 신발들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전신 거울이 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나가시거나 들어오실 때 옷매 무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문은요, 화이트 프레임을 해서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집 바로 한번 만나보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요, 전 세대 동일하게 7평수, 40평수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정말 넉넉합니다. 알파룸 공간 보이시죠? 그리고 거실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방 공간에 있는데 그 부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방들도 사이즈가 다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오셔서 한번 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그 다음에 침실 공간도 다 넉넉하게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거실이 정말 넓어요. 이 안쪽에 알파룸 공간까지 합치면 거실 폭이 6m가 되는데, 그 알파룸 공간을 제외하고도 거실 폭이 4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거실 폭만 4,800 나옵니다. 공간 넉넉합니다. 아트홀 공간 말씀드리면요, 대형 광폭 무광 타일로 해서 벽체 마감되어 있고요. TV 다이 놓고 보셔도 되는데요, 공간이 상당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대형 TV, 여긴 정말 100인치 TV도 놓고 보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니까요,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TV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월 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도 벽체 매립 시공되어 있습니다. 슈퍼홀 공간은 이 알파룸 공간 앞쪽에 있는데, 알파룸 공간의 벽면 자체가 붉은색의 파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낌있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소파는 대형 소파, 여기 뭐 3인 소파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에 기역자로 해서 넓게 대형 소파 놓고 이용하셔도, 중간에 거실 공간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분들 멀리서 친인척분들 오셔도 좌상, 큰 좌상 놓고 식사하시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그만큼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전면 창도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뻥 뚫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세대는요, 1층 세대지만 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뷰가 좋겠죠. 위쪽으로 한번 시선 돌려볼게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천정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ED 다운라이트 조명도 이렇게 일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집이 밝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 말씀드리고요. 주방 공간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주방 공간은 완벽하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방 공간이 정말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주방 공간을 보시면 포천에서 이런 집이 없습니다. 예,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방처럼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다이닝룸 개념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널찍하게 아예 한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환기창도 양쪽으로 양창 넣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쪽에 넉넉하게 6인용 식탁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 많으셔도 편하게 식탁 가능하시고요. 공간이 너무 좋아요. D자 동선의 R&G 식탁과 주방 상판 연결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하게 아이브루톤을 마련을 해드렸어요. 이쪽에도 냉장고 넉넉하게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고 위에도 상부장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주방용품들 편안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밑에 쪽에 바닥 부분이 다른 공간은 다 마루 시공되어 있는데 요 주방 공간만 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름때 주방이 많이 묻잖아요. 벽에 붙고 바닥에 많이 묻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타일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 청소하기 상당히 편하게끔 센스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지장 앞으로는 보시면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그리고 알랜드 수납과 주방 상판이 간격폭도 넉넉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움직임 동선 너무 좋고요. 앞쪽에 보시면 3구 국답은 인덕션 3구 들어가 있습니다. 대면형 후드도 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동선 좋아요. 여기서 뭐 고기를 구워 드셔도 충분히 바로 넘길 수 있고 가족분들이 식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삼국국탑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사각대형 싱크볼 오픈형 수전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쪽 부분에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큼직하게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주방 상판 자체가 넓기 때문에 식재료 놓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선 좋게 이쪽에 보면 다용도실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쭉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저 앞쪽에는 보일러실 겸용이고요. 단차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셔도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요 앞쪽으로도 단차가 시공되어 있어요. 예, 중간은 물청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 보시면 하부장 들어가 있어요. 위에는 주방은 안 들어가 있지만 하부장 들어가 있으니까 요 공간도 주방용품이나 뭐 가정용품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층 세대는요 다 테라스가 들어갑니다. 기준층을 놓고 보면은 테라스가 안 들어가니까 요 공간만 테라스 공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 앞쪽에 선이 보이시나요? 예, 요 앞쪽까지 테라스가 쳐지고요. 통 테라스가 들어가니까 테라스 필요하신 분들은 1층 호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과 거실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침실 공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나볼 침실은요 중간방 사이즈입니다. 근데 방들이요 다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각방마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침실이 거의 서울 시내에 있는 안방 침실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환기창도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 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첫 번째 침실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3340에 세로폭은 3380이에요. 11자가 다 넘습니다. 넉넉하게 공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방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벽체 시공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난방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 외부 환기창은 없지만요. 공간 정말 넉넉해요. 그리고 위쪽에 환풍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글라스 파티션이 아니라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바깥쪽은 건식, 안쪽은 습식 이용 가능하시고요. 안쪽 샤워장은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두 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 편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면에 보시면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젠달 선반 길쭉합니다. 목욕용품 진열하시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세면대 양변기 깔끔하게 넉넉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간 넉넉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거실을 설명하면서 알파른 공간을 설명 안 드렸는데 알파른 공간은 여기는 옵션입니다. 가변형을 이용 가능한데요. 지금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쪽을 이걸 틔우고 책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건 옵션이니까 오셔서 집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요. 쭉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시면요. 서재라든지 아예 놀이방이라든지 작업실이라든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넓은 알파른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침실은 안방 공간이에요. 역시 안방 공간도 사이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부 환기창도 지금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놨는데요.
공간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침실 안방 공간 사이즈는요, 가로폭이 3390에 세로폭은 3320이에요 공간 다 넉넉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침대가 작아 보이죠? 대형 침대 놓고 이용하시고요. 넉넉한 공간 이외에도 별도의 공간에 드레스룸 공간과 서브룩실 공간이 있거든요. 드레스룸 공간도 넉넉합니다. 지금 시스템장으로 설치해 놨는데 충분히 가족분들 옷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외부 환기창도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환기 걱정, 곰팡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파우더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머님들 의자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한 공간이 연출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귀주품이나 화장품 놓고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욕실 공간입니다. 서브욕실 공간도 공간 넉넉합니다. 여기 글라스 파티션에서 구분되어지게 해서 앞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도 넉넉하게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서브욕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젠다의 선반도 넣었고요. 세면대 안면기 넉넉한 공간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침실입니다. 여기가 작은 방인데요. 근데 작은 방 사이즈가 아닙니다. 공간이 정말 커요. 시스템 벽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세 번째 침실 가로폭은요, 3m에 세로폭은 3390이에요. 공간 정말 넉넉합니다. 자녀가 많으셔도 충분히 넉넉하게 자녀방 이용 가능하고요. 별도의 공간으로도 넉넉하게 방들이 세임새가 좋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늘의 집 안내 도와드렸고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요,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개동 16세대인데 딱 한 세대 특가세대 2억대 후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오셔서 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입주금 저렴하게 입주 가능한 오늘의 현장이니까요. 영상에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오늘의 집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들 다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